TV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전초를 밟고 있습니다. 포화된 프리미엄 TV 시장의 틈새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새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는 샤오미. 이번엔 TV 시장을 노렸습니다. 12.6mm의 얇은 두께에 고급 스테레오를 탑재한 60인치 TV를 출시한 겁니다. 겉보기엔 삼성과 LG의 TV 제품과 엇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은 반값. 우리 돈 80만 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5년 만에 TV 시장에 재진출한 동부대우전자도 첫 TV 제품을 내놓는 대유위니아도 저렴한 TV로 가격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동부대우전자의 55인치 UHD급 LED TV 가격은 100만 원대, 대유위니아의 LED TV 신제품은 100만 원 미만으로 비슷한 사양의 삼성 LG 제품보다 10에서 20%가량 저렴합니다. 후발 주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건 침체된 프리미엄 TV 시장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TV 시장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반기 TV 판매량이 6년 만에 1억대 밑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TV 시장 주도권을 쥔 삼성과 LG전자의 점유율도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문제는 내년 TV 시장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교체 수요를 자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가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고가 시장에 중저가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과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제품별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는 상황. 프리미엄 TV 가격을 최대 20%가량 내리는 이벤트를 벌이며 시장을 공략하는 삼성 LG와 저가 제품으로 틈새를 노리는 경쟁자들 간의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